안녕하십니까. 민항국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거를 오늘 다시 한번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요. 큰 목소리로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자꾸 해야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깨달으셨습니까? 네, 깨달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간밤에 깨달은 분들이 잘 주무셨습니까? 예, 잘 주무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한자 하나를 제가 써볼까 합니다. 오늘 제 느낌대로 요 한자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우리 흔하게 쓰는 사람인. 근데 이 사람인을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람인이 과연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사람인을 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인은 과연 그러면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람인으로 사람으로 쓸까? 천인, 사람, 뭐, 하늘인. 우리가 많이 할때이 인자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이 사람인을 쓰는 것일까? 오늘 제가 가만히 그 느낌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재미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 공부의 맥락하고도 굉장히 비슷한데, 사람인이라는 거는 하늘과 땅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이 만났다. 결국은 우리 정신과 몸이 만났다. 결국 이거를 만났다라는 거를 조금 더 들어가면 그냥 우리는 요기운 하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분리할 필요 없이 우리는 요 자체 하나이기 때문에 천인이다 했을 때 천과 인을 나눌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라고 했을 때 굳이 인간이라는 말을 따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자체 하나가 된 거. 이것이 저는 신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인은 사람인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신인이 사람인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신인을 그냥 이대로 사람인 이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에 유생과 무생, 여러분들이 유생이 무엇인지 알고 무생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유무정을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많은 살아있는 생명과 살아있지 않은 생명, 이 삼라만상을 두루 일러 우리가 그렇게 저는 오늘 이 기운 하나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조금 중심이 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거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기준을 세우지 말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를 하러 들어오셔서 갖는 것이 뭐냐면 습관화된 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종교를 가지고 불자분들도 계시고 기독교인 분들도 계시고 또 여타 다른 종교인 분들이 계시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들이 이 기복신앙인데요. 이 기복신앙을 여러분들이 많이 갖게 되면 반드시 기복신앙 안에 여러분들이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스스로 수행을 한다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기 자신을 닦아가는 것에 기준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내 남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단지 건강하기 위한 요 조건 때문에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돼 버리면 여러분들은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포물곡선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포물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올림이 있으면 내림도 있는 이것이 윤료의 율동인데 윤료의 율동이라는 것은 자, 이것이 윤료의 율동입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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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양, 음양, 음양. 이것이 윤료의 율동인데 여러분들은 오로지 어떤 신앙을 갖는다거나 어떤 공부를 할때 오로지 하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거. 요 정점 하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닦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율료는 쿵짝, 쿵짝인데 반드시 쿵할 때가 있으면 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쿵할 때는 나는 공부를 잘해서 노천교육원에 들어오길 잘했고 나는 부처님을 믿기를 잘했고 나는 하나님 신앙을 갖길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짝이 될 때는 뭐야 이것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라는 기준을 삼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우물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고통스러운 그 삶에 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돈이 목적이 되어서 수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와 마찬가지로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것, 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모든 것을 버리는 것, 내 안에 들어있는 많은 것들, 내가 갖지 못했던 많은 감정들, 내가 원하는 많은 감정들,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거를 어떻게 버리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안점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수많은 감정의 이 돌멩이들, 이 돌멩이들을 하나씩 끄집어서 요 위에 올려놓습니다. 나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돌멩이들의 감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등의 감정, 인정받고 싶은 감정, 사랑받고 싶은 감정, 가난해서 돈 벌고 싶은 감정, 뭐 아니면은 뭐 또 다른 감정,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돌멩이 하나씩을 요 위에 올려놓고 있어요. 요 돌멩이 하나 버리라고 지금 이 공부를 해서 다 버리게 되면은 이 조차가 사라져 버리는 원리인데, 이것이 망고의 순리인데, 여러분 순리는 청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청기를 선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순리를 몰라요. 모르면서 애들한테 이야기해요. 공부 잘하면,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공부를 잘해. 이것이 망고의 순리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와 너무 똑같은 거. 여러분들은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한 감정들, 여러분들이 인정받고자 하는 그 감정들, 여러분들이 질투하고자 하는 그 감정들, 이 감정을 버리실 때 여러분들의 사주팔자가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지,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야기합니다. 노천교육원에 공부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일시에 저절로 하늘이 와서 뚝하고 과일을 입에 넣어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천 회장님의 공부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면서 이 없어지는 그 공부가 이 방법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그 공부에 그 열매를 다 따서 드신 분들인데, 따셔서 드시고 배만 불러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소화해 나가는 이 과정들은 저랑 아니면은 우리 노천교육원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과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소화제 역할을 저는 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기준을 서로 세우는 이거를 없애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선, 저번 시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 사람의 시선, 이 시선이라는 기준점을 세우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따뜻하다는 둥,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는 많은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선사님께서는 아, 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바지를 입고 아주 그 재미있으시고 말투가 굉장히 또 명쾌하시고 뭐 유쾌하시고 등등 굉장히 매력적인 많은 것들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때로는 귀걸이도 하고 이 화장도 이렇게 하고 전 시계도 차고 옷도 늘 잘 좋아합니다. 이런 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준을 또 세웁니다. 귀걸이 했기 때문에 아니고 시계 했기 때문에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화장을 했기 때문에 아니고, 자 어느 순간 난공님은 이랬는데 선사님은 참 따뜻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안 따뜻한 것 같아요. 나한테 관심을 가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만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우고 계세요. 그러면은 그 세운 기준에 여러분들이 또 이와 마찬가지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따뜻하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눈길을 주고 따뜻한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또 새로운 누군가한테 마음을 줘야 될 대상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은 차갑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여러분 과연 정확한 기준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점이 자기 마음 속에서 번뇌를 짓다가 그것이 어느 순간 번뇌가 다시 공부로 승화돼서, 그래 그때 먹었던 이 마음이 참 철없던 마음이고 내 업의 마음이지 하면은 괜찮은데 입 바깥으로 내게 됩니다.
입 바깥으로 내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지 간의 거래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들을 반드시 치는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뱉는 그 말 한마디와 하는 그 행동 하나는 망고의 순리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신이 되어서 너는 부메랑을 맞아라 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천지 간의 순리가 제가 천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천기는 콩 심은 데 콩이 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천벌이 아닙니다. 죽는 것은 천복입니다. 순리를 다한 삶에 천명을 다한 삶은 천복이라고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명을 끊는 자는 그거는 정말로 그 큰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부메랑을 맞았을 때 그 업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순리에 의해서 아주 잔혹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여러분 결코 자기 안에 있는 그 감정을 자기 기준점을 세워서 쉽게 말하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노천교육원의 관계자분들과 노천 회장님과 저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가지시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노천 회장님과 저는 사람 앞에 서면 한없이 다정합니다. 누군가 앞에 서면 한없이 따뜻하고 한 개인 개인에게 너무도 다정하게 다가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한 번이 두고 열 번이 되다 보면 가까이에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가까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법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업이 먼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항상 이 법이 이 난곡이라는 이 고깃덩어리 말고 이 법이 노천 회장님이라는 그 육신 말고 회장님의 그 기운이 우리 지도자님의 이 어린 이 나이의 육신을 보지 말고 그분들이 천지 사명을 다해서 가는 그분들의 기운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려워할 줄 아는 그 법을 어려워할 줄 아는 그런 그 자세가 되셔야지만이 공부를 귀히 받아들이고 그 귀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 공부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약간 잔소리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량리 588에서 몸 파는 여자들, 저기 경복궁 아래서 동냥을 하는 그런 분들 안에도 여러분 부처가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여러분들처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분들 또한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본인의 삶이 자기라고 아는 순간 그분들은 스스로 부처가 아니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겠죠. 그것이 윤회를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 또한 우리가 바라볼 때는 부처라는 것, 청량리 588에 몸 파는 부처님, 동냥하는 부처님, 매맞는 안학내 부처님, 술 주정뱅이 부처님 모두가 한 이 부처의 기운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정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감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각이 있다 보니까 이 몸이 나라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처고 내가 깨달음 존재고 내가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피조물이 맞는데 하나님이 만든 완벽한 피조물은 밀가루가 만들었으면 그것 또한 밀가루가 돼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밀가루가 못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각이 있고 기억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있고 기억이 있으니까 자꾸만 감각 있는 게 나가 돼버리고 기억 있는 게 내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꾸 나는 작은 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물질 세상이 앞과 옆 요거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요거밖에. 그러다 보니까 요 보이는 것만이 나라고 생각을 하고 소리가 들리는 것만이 나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요것 속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공부법을 일러들어도 들을 때뿐이고 아하 하고 돌아서면은 또다시 몸에 갇혀서 이해를 못해요. 음양이 전체가 하나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서 있지만 여러분들
햇볕이 비칠 때 여러분들 크기만큼 그늘이 존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늘도 여러분들이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음도 여러분들의 기운인데 여러분들은 자꾸만 보이는 이 그림자는 내가 아니고 몸만 나야 라고 말하는 거는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귀신은 절대로 그림자가 없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전체가 음양을 아우러 기운과 양이 합쳐져서 그것이 신인, 신인이에요. 신인. 이 자체가 인간이고 그것이 그것일 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 몸에 갇혀 있는 이 감정의 업습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 안아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시고 부모님이 다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누가 해주시냐면 천지의 신인이 어린 자기 자신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천지의 신인이 어떻게 안아주냐면 내 안에 존재하는 업을 안아주는 겁니다. 자, 천지의 신인이 내 업을 양팔로 먼저 여러분 한번 안아보시죠. 자, 모든 거를 내려놓으시고 우리 연재점과 지역방장에 계시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팔로 자기 자신 신을 이렇게 한번 안아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안에 신인이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의 삶을 안타까이 여겨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속으로 이름은 불러주십시오. 사랑해, 땡땡땡아, 사랑해.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너를 소중히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내가 외롭고 슬플 때 너는 항상 이 육신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해줬는데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감사하다, 고맙다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늘 원망하기를 많이 하고 늘 내 삶을 후회하기만 했구나. 오늘날 많은 시간까지 나와 함께 해줘서 너무도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내가 보는 많은 것들을 너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감사해.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해. 고마워. 이렇게 늘 여러분 내리시고요. 늘 여러분 매일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감정이 이 몸에 대한 집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이 마음 있잖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만지면서 해주세요. 자기 몸을 만지면서 이름을 부르세요. 왜냐하면 이 이름을 왜 불러야 되냐면 이 이름은 우리 이 원단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원단은 다 달라요. 뭐 실크도 있고 마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 원단이 다 달라서 이 원단을 불러줄 때 이 원단이 귀로 듣고 살아있는 원단이기 때문에 귀로 듣고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구야 사랑해. 뭐 누구야 사랑해. 고마워. 정말 사랑해. 그래 나는 왜 이 손을 보면서 지난 세월 그렇게 이 손이 못마땅했을까. 나는 왜 이 다리를 보면서 그렇게 싫었을까. 나는 내 이 너의 이 육중한 키가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이 굵은 뼈가 왜 그렇게 나는 싫었을까. 그렇지만 오늘날 네가 늘 외로울 때도 나와 함께 해줬고 내가 세상 속에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너는 나와 함께 해줬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를 찾은 걸까. 너와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왜 나는 늘 외롭다 생각을 했을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을 통해서 눈물도 진한 눈물도 흘려볼 때 그 눈물만한 참회는 여러분들의 업을 벗기에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